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BBIG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네네. 가운데서 제일 부진한 게 게임주였거든요. 네. 코로나19로 사실 대표적인 수혜주로 떠올랐던 게임주가 최근에는 좀 잠잠한 모습을 보이다가 네네.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인 IPO 모멘텀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게임주의 최근 분위기부터 알아볼까요? 이미 뭐 잘 리포팅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최대 수혜주였죠. 사실 코로나19의 가장 최대 수혜주를 뽑으라고 그러면 게임주였다가 네. 사실 이번 연도 초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매도. 예, 공매도를 앞두고 나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꺾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공매도의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네. 워낙 대장주의도 했었고 무엇보다 이제 차기작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이제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좀 유지를 했었고요. 그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재개 당일 그 비중이 한 28% 정도 나왔다가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주지 않았었는데 왜냐면 제2의 나라라는 엄청난 그 대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3분기에 실적 개선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사실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락폭이 좀 크죠. 네. 공매도의 영향도 있었을 거고 무엇보다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컴투스는 좀 영향을 받았고 웹젠 같은 경우에는 총 3번이나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분위기가 이제 공매도의 기점으로 통해서 사실 분위기가 좀 꺾인 분위기가 게임주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공매도의 영향이 있고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제2의 나라 같은 넷마블의 네. 신작 게임은 조금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듯 하다가 이것도 네, 사실 강한 모멘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게임주의 그 IPO 최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이 이제 7월 정도에 코스피에 입성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크래프톤의 IPO 상장 일정, 특히 마지막 중복 청약의 열차가 네. 될 거라고 해서 많이들 주목하시는데 내용들 알아볼까요? 막차 탔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는데 네. 11일에 이제는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죠. 그다음에 어제였습니다. 이제 금융감독원에 증권 신고서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18일 이전만 내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냈습니다. 20일 이전까지. 20일 예. 이전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제 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개인 공모할 때 이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막차를 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네. 제공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역대급 증거군에 몰린 거는 이미 아시겠지만 SKIE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이게 한 80조 원 몰렸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몰릴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28일이죠. 28일에서 7월 7일까지 한 2주간 동안 이제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7월 14일에서 15일 일반 청약 이제 공모가 이제 되기도 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스케줄 따라 간다 그러면 한 7월 3주차 정도에는 이제 상장 가능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역시나 뭐 워낙 그 기대작이기도 했었고 작년부터 계속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배틀그라운드 해보셨어요? 아니 저는 안 해봤습니다. 네, 게임을 안 해서. 저도 게임을 안 해서 잘은 모르는데 네. 엄청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이런 IP가 있다 보니까 네네. 크래프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실적이나 그 IP 가치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디즈니 몸값과 비교했을 때 크래프톤은 고평가다 이런 네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실적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저희 조카들은 되게 많이 해요. 제가 항상 놀러 갈 때마다 하고 있더라고요. 게임을 네. 슈팅 게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적정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적정하다는 주장은 첫 번째로는 그 월드 디즈니랑 왜 비교되냐면 사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게임이 주력 사업이지만은 IP를 통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포트폴리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드 디즈니 같은 이런 IP를 가지고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사업하는 곳과 이제 종종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하고요. 둘째는 공모가 산정에서 이제 펄을 가지고 이제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퍼 방식을 통해서 이제는 공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유사 그룹을 선정하는데 이번에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7개의 우리나라의 기업의 그 유사 기업 게임주를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넷마블, NC소프트, 네이치 뭐 이런 기업을 기본적으로 이제는 유사 기업으로 사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유사 그룹의 퍼를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이 7개 기업의 연 환산에서 이 퍼를 계산해 봤더니 한 45배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다음에 크래프톤의 순이익이 이제는 계산이 돼야 되는데 크래프톤의 1분기의 순이익에서 연 환산했더니 한 7,760억 원이 나왔고요. 네. 여기에서 퍼와 순이익을 곱해서 시가총액을 도출했더니 한 35조 원이라는 이제 시가총액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할인율을 적용하니까 지금의 이제 얘기하는 크래프톤의 가치가 공모주의 가치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시장에서 하고 있는 그 공모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를 제대로 뭐 평가했다라고 이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또 반대되는 의견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출의 한 87%가 이제는 해외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너무 해외에 또 추징된 부분도 있다라는 또 주장도 있겠고요. 요거는 네. 이제는 사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또 반대되는 주장에 또 실리가 좀 설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숫자에 좀 착각일 뿐이다라는 이제는 반대적인 또 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교치를 항상 한다. 유사 기업과 펄을 했을 때 항상 유사 기업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유사 동종 기업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게임주의 가장 큰 단점이죠. 요즘에 그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네. 영업이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퍼가 반대로 이제 치솟았던 분위기. 그래서 이런 거와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역시나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역시나 그 매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이제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우리가 그 크래프톤을 얘기할 때 게임계의 하이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글로벌 기업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게임계의 하이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꼭 그래야만 되느냐라고 보는 이유가 그 배틀그라운드 빼고는 사실 딱히 내놓을 만한 성공적인 게임작이 없고요. 무엇보다 사실 다양한 아까 지적재산권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든다. 그래서 뭐 게임계의 하이브다 얘기하지만 사실 매출의 거의 뭐 100%가 게임에서 나옵니다. 아직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매출이 발생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야 이건 너무 앞서간 평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대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크래프톤 상장으로 인한 파급 효과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게임주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코로나 시대로 부각이 됐던 이 게임주가 그 시기를 지나면서 또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에 따라서 게임주의 또 가치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아무래도 신작 게임이라든지 해외 쪽의 확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게임주 추가 상승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이제는 바짝 정신을 차렸죠. 그래서 이제 체질 개선에 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모멘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요즘 들어와서 네. 그래서 이제 체질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NC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에 좀 치우친 회사다 보니까 야 이거를 이제 콘솔 게임으로 가자라고 해서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PC 패키지 게임 시장에 발을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IP 기반을 이제 확장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죠. 사실 게임이다 보니까 이 IP 기반,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궁한 시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회사가 바로 카카오 게임즈다. 워낙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캐릭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다양한 상업을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익 다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 에는 K-팝 콘텐츠를 활용해서 이제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플랫폼인 유니버스 서비스를 출시도 하기도 했고요. 다양한 어떤 그 아이템 기업들과 같이 콜라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다변화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가 할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네. IPO에 대한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네. 투자 수급이 또 몰릴 수밖에 없어요. 또 크래프톤이 잘 된다 그러면 또 게임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게임주의 하반기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게임주가 현금 부자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여러 또 투자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도 주목될 수밖에 없는데 쏙 빼주셨지만 예, 비트코인에 투자한 회사도 있고요. 넥슨 일본 본사, 또 암호화폐 거래소 인수에 관심을 갖는 게임사도 있습니다. 게임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지 종목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하반기 기업 공개 시장의 포문을 크래프톤이 열게 됐습니다. 크래프톤은 다른 국내 게임사들과는 달리 매출의 87%가 아시아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만큼 차별화 포인트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매출 대비해서 1인당 생산성이 약 15억 원가량 되면서 생산성도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중복 청약이 가능한 IPO 대여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은 그 IPO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셋 증권입니다. 크래프톤에 포함해서 하반기에는 대역급 종목들이 기업 공개를 대기하고 있는 만큼 IPO를 주관하는 증권사들의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대형 공모주들의 상장 주관을 맡아서 올 한해 수백억 원 규모의 스스로 이익을 거둘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상 대형 IPO의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증권사는 총 공모 금액의 0.8% 정도를 인수 대가로 받습니다. 또 공모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서 0.2에서 3% 가량의 추가 인센티브도 받게 되는데요. 미래셋증권은 상반기에는 SKIT 상장 주관사를 맡은 데 이어서 이번 하반기에는 크래프톤 주관사도 맡게 됐습니다. 이 크래프톤의 공모 규모가 6조 원에 육박하면서 삼성생명의 종전 기록을 11년 만에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이 밖에도 현대중공업의 상장도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올 한 해 이익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카카오게임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말 기준 크래프톤의 주식을 1.95%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주당 30만 원대에 매입을 했는데요. 현재 장외시장에서 57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엄청난 차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배틀그라운드의 국내 퍼블리싱을 담당하고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배틀그라운드의 차기작이었죠. 엘리온을 함께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 많은 관련주 중에서는 꽤나 실제로 깊은 인연이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요즘 주가 추이도 좋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대성창투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는 2016년에 크래프톤에 투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는데 적정한 시기가 되면 나머지 투자액도 회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지분율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대성창투는 크래프톤을 포함한 게임과 콘텐츠 분야의 초기 투자에 이어서 후기 투자까지 균형 있게 투자를 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드러낸 바가 있고요. 대성 블라썸 일자리 투자 조합을 통해서 게임과 e스포츠,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주가도 상승 추세로 돌려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크래프톤 IPO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크래프톤 IPO의 주관사 미래셋 증권, 또 크래프톤의 지분을 보유한 두 가지 종목, 그 가운데 또 창투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크래프톤이 하반기에 IPO의 포문을 여는데 또 IPO에 대한 관심은 계속 앞으로도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크래프톤 광풍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네. 또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대어들도 있죠? 네,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특히 뭐 LG 에솔 같은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한화종합화학, 롯데렌탈 이런 기업들이 이제는 존재하는데 여기서 뭐 가장 기대되는 거는 뭐 이미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LG 에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해볼만 하다. 그래서 7월에서 8월 중순에 아마는 공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왜 기대치가 되냐면 LG 에솔 같은 경우는 최대한 100조 원의 몸값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럴 근거치가 있죠. 이제 경쟁 회사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CATL 같은 경우 이게 몸값이 한 180조 원 되거든요.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 EBITDA 멀티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각전 이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EBITDA의 여기에서 한 멀티플 한 40% 적용하게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한 108?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108조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100조 원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LG 에솔 같은 경우에도 아,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뭐 하반기에 대작, IPO의 어떤 기대치라고 본다 그러면은 LG 에솔 같은 경우 네.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워낙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네. 시중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주식
규칙들이 발행된다는 게 뭐 긍정적이긴 하나 네. 또 이게 너무 많이 발행이 됐을 때는 사실 이제 버블 시기에 이렇게 주식 발행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크래프톤도 일단 외국계 배정 물량이 55%에 달한다는 뉴스가 이데일리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네. 따상이 가능할지가 가능할지 볼 수 있는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예.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이제 시장 초반에 매도 물량이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제가 봐도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공모에서 외국계 배정 물량이 55%에 달하는 크래프톤에 네네. 대해서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게임주 내에서 이제 크래프톤까지 들어왔을 때 네. 대장주 경쟁이 굉장히 또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대장주 경쟁에 뛰어들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게임 IPO 같은 경우 이번에 크래프톤이 들어오고요. 다른 섹터로 본다 그러면 대장주들을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핀테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가 이제 하반기에 상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대장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섹터에서 그다음에 디지털 은행 쪽에서는 이제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선박 쪽에서는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수소 탱크 부에서는 일진 하이솔루션 같은 이런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아요. 하반기 IPO를 집중하시는 기관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도 많기 때문에. 또 그것만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배터리의 LG SOL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생소한 부분도 있을 텐데 가족 가방 제조에서 네. 시몬드 액세서리 컬렉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아마 센세이션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조금 여유가 있어요. 게임주의 네네. 시가총액 경쟁 얘기 잠깐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는 뭐 다시여서 이런 정보들을 근데 이제는 아마 이제 게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뭐 정리를 해드리면은 게임포트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공모 희망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45만 원 정도를 이제는 최저로 좀 적용했는데 45만 8천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아마 시가총액 한 23조 원 넘어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3조 원 되면 넥슨이 지금 현재 23조 원이고 NC소프트가 18조 원이고 넷마블이 11조 원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봤을 때 크래프톤이 대작이긴 대작이다. 그러니까 최대의 어떤 IPO의 기대 상장을 할 수 있다. 기대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3사입니다. 게임 업계의 대표 3사라고 본다 그러면 넥슨, NC, 그다음에 넷마블인데 뭐 사실 넷마블 상장했을 때도 엄청난 뭐 기대를 많이 했었고 와 대박이다라고 라고 했을 정도로 사실 큰 기대치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죠. 이것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장외에서 사실 이미 주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신주로 들어오신 이제 공모 청약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반기에 대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게임주 중심으로는 이런 IPO 새롭게 들어오는 이런 크래프톤에 의해서 분위기는 이제 바뀔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이 시장의 조명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게임주의 또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사실 기존에 있던 종목들은 조금 더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내재될 수 있겠네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